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단쇼입니다. 금요일 점심입니다. 뭔가 주말을 앞두고서 설레는 이 시간, 그리고 뭐 한 주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3시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도 또 시장은 충분히 출렁거릴 수가 있고요. 이 시간을 놓치신다면은 또 주말 내내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있는 이 집중력을 다 짜내서 이 시간에 좀 쏟아부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를 모릅니다. 워낙에 개별주가 빠르게 순환매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무리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혹시 아직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을 도와드립니다. 진단쇼는 여러 가지 루트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게시판 참여 가능합니다. 증권통 애플리케이션이 편하신 분들은 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 옆에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또 오시는 분들은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주식 투자의 성향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눠주시면은 진단쇼를 200%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325-8200번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남극곰님이 저희가 월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말을 미리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하셨는데, 네,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누나라고 불리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상정 누나와 함께하는 진단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저는 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에디스탕님 있고요. 나비님, 어젠가 저희가 그젠가 종목 봐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군이님께서는 또 종목 궁금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진단쇼 두 분이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있고요. 또 객장에서는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크해 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만나볼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전문가님, 요즘에 LG 헬로비전도 급등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셔가지고 게시판에서 한번 또 떠들썩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선전해주고 있는 조선주 미니 강의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오늘 한 5분 정도, 뭐 6분 요 정도 제가 미니 강의 그 제목이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주와 조선주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자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조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한자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옛날 사람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자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이게 조선이죠. 이게 지을 조자에다가 배선자인데, 지금 이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의 전략인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새로운 사실 한 가지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군산 가시면 군산에 그 현대 중공업 지금 그 선박 짓는 곳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군산 조선소가 있잖아요. 지금 군산 조선소가 한 5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현대중공업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5년 동안에 멈춰 있던 군산 조선소가 지금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억 정도를 들여서 그 조선소 지금 재정비를 하고 난 이후에 빠르면은 11월이나 12월 달부터 이제 여러분들 배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죠. 여러분들 예전에는 그 조선사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일감이 그 부족해서 그 미래 고정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줄 알면서도 유동성 문제가 심각해지면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수주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저가 수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저가 수주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조선주들이 저가 수주를 받지 않습니다. 선별적인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EU와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에너지 의존 감축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LNG 선도 상당히 많이 수주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조선주가 장기적인 지금 호재로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고요. 제가 이게 수주 잔고입니다. 2020년도에 42조의 수주를 받았는데 지난해 74조의 수주를 받았죠. 올해 지금 여러분들 1분기까지가요. 38%의 지금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3년치 일감을 다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양대 시장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양대 시장에서 가장 지금 차트가 좋은 종목이 여러분들 이게 나와 있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여러분들 그이 종목만큼 지금 차트가 양호하게 있는 종목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은 지금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차트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게 나와 있는 그 조선주와 조선주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요. 제가 압축을 해드릴게요. 조선주는 어떤 조선주를 가져갈 것이고, 조선 기자재는 어떤 조선 기자재를 가져가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주는 여러분들 한 종목으로 압축을 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압축하는 게 좋냐면요. 현대 미포조선으로 압축하는 게 좋습니다. 왜 현대 미포조선으로 압축하는 게 좋냐면 현대 미포조선은 사이즈가 좀 적은 거죠. 배의 사이즈가 적다. 배 사이즈가 적다는 것은 현금이 원활하게 빠르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이즈가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 시간과 단독주택을 짓는 시간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는 오랜 시간 동안 지어야 되지만 단독주택은 빠른 시간 안에 지을 수 있죠. 그럼 현금이 빠르게 돌아가겠죠? 현대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은 사이즈가 큰 거니까 돈의 회전이 느리지만 현대 미포조선은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현금이 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는 현대 미포조선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LNG 선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자재가 본행재가 있습니다. 본행재가 있는데 요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한국화보 동성화인텍은 왜 내가 안 하느냐? 부채가 많습니다.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그런 것까지 하나 더가 다 따져줍니다. 아무 종목이나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종목이면은 저는 재무구조가 좋은 종목을 합니다. 한국화보는 훨씬 낫고요. 그다음은 피팅주라고 해서 여러분들
LNG선의 선박에서는 반드시 간 이염새가 들어갑니다. 이간 이염새는 태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축을 하겠습니다. 조선주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려면 요세 가지입니다. 현대미포조선, 한국화본, 태강. 요세 개를 합쳤어요. 요세 개의 여러분들 비중을 합하세요. 이걸 합계를 내는 거예요. 합계 내가지고요. 딱 비중을 20에서 25%. 이걸 비중을 현대미포조선을 7% 가져가시든지, 한국화본을 7% 가져가시든지, 태강을 7% 가져가시든지, 아니면은 현대미포조선을 8% 가져가시든지, 한국화본을 8% 가져가시든지, 태강을 8% 가져가시든지. 안 그러면 현대미포조선 10%, 10% 가져가고, 한국화본과 태강 두개 중에 한 가지를 10% 가져가고.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현대미포조선 한 종목에다가 20% 사시든지, 안 그러면 한국화본에 그냥 20% 매수하시든지. 여러 가지 투자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압축을 해서 말씀드리면 요세 종목을 압축을 해가지고 가져가시는데, 이거는요, 단기 종목이 아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거 아마 실적이 내년부터는 실적이 한마디로 끝내줄 거예요. 보통 이게 선박을 수주를 해가지고 인도하는 데까지 시간이 적어도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조선주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기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꼭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꼭 가져가자 세 종목 압축이 됐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실적이 정말 좋을 거다 강조를 해주셨네요. 금산 전문가님이 중요한 내용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이런 주식도, 수익도, 무엇보다도 이 배고픔이 먼저인가 봅니다. 오늘 점심시간인데, 군산이 하시면서 말을 시작하실 때 저는 속으로 짬뽕!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조선소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점심이니까. 지금 준호님께서도 맛집은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군산 하면은 아마 각기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화가 와 있습니다.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고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한국 BNC고요. 네. 네, 14,263원, 그다음에 네. 20%예요. 네. 이 종목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 종목 앞으로 가져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손실을 좀 보고 계셔가지고요. 진단해 드릴게요. 네. 네, 한국 BNC입니다. 현재 주가가 11,350원이어서 이분이 14,263원 이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더 들고 갈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이분께서는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는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주식을 하시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자리에 사실은 이 종목은 팔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 물론 주가가 많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원칙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원칙을. 지금 갱구용 치료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거리제한이,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제한이 이제 18일부터 없어지잖아요. 마스크만 쓸 뿐이에요. 모든 것이 해제가 됐어요. 마스크를 뺀 모든 것이 해제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리에 여러분도 오미크론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이 진단 키드나, 그다음 이 오미크론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섹터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 자체를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손실이 14,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리바운딩이 한번 나올 거예요.
리바운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추세적인 상승이 있어요. 추세적 상승과 그 다음은 기술적인 상승이 있어요. 요 기술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예, 낙폭이 컸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하는 것은 시장이 이 종목이 주도주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가는 게 추세적인 상승이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예, 기술적으로 보면 예, 여러분 이게 보세요. 예, 이쪽에 보시면은 예, 어떤 상이 한번 벌어졌냐면 보세요. 이렇게 장중에 장대 양봉 하나 나와서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상승이 한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번 상승 한번 나오겠네, 그죠? 나올 때 매도를 못하면 아마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 워낙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만 원대 주가가 지금 자리에 11,400원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기습적으로 상승세가 한번 나오겠죠. 그럼 그때 한번 매도 치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걸 제가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 한번 노리자. 이걸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 해 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이게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지난해 적자 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요 PL이라고 하죠. 손익계산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손익계산서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손익계산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모든 상을 이해할, 이걸 이해를 하고요. 주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 계속 예, 사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경상이익을 말하는 거고 지금 단기 순 손실이 지금 1760억이 나왔죠. 영업 손실은 112억이 나오는데 왜 단기 순 손실은 1763억이 나올까요?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이 지금 적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 여러분들 요 부채가 보세요. 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보이시죠? 예, 306억에서 840억 늘어나잖아요. 여러분들 요 BS도 보세요. 그러면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셨죠. 그럼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는데요. 얼마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이냐면 13,600원 요 정도까지 하면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요 정도 오면요. 손실이 거의 없는 거니까 그죠? 14,600원에 샀으니까 13,600원에 팔면은요. 거의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오지 않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렸다가 13,600원, 14,000원 가까이 오면 여기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량 매도하시고 되도록이면 지금 자리에서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매매하는 것이 아니다.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잘못하면 손가락 부러집니다. 손가락이 부러진다고요.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잘못하시면 그걸 꼭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투자자분은 다음 주가 결전의 한 주가 되겠네요. 반등 나오면 네. 정리하자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잘하세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한국 BNC 봐드렸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원금 수준까지 회복될 만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잘 대응을 하실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사실 전문가분들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듯 합니다. 첫 번째 종목 한국 BNC 먼저 좀 출발을 해봤고요. 오늘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 혹은 봄, 여름 계획 잘 세우고 계세요? 비행기주, 지금 진에어가 올라와 있어서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도 관심 많으실 텐데, 오늘 게시판에 룰루랄라님, 진에어를 17,65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3% 들고 계시대요. 이분도 그런데 약간, 손실이 아니고 수익 구간 맞으세요? 수익 보고 계시고요. 더 오를까요?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진에어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여러분들 우리가 리오프닝에 관련주 그래서 항공주를 좀 매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 이야기 한 가지만 들어보세요. 이건 제그한 30년 동안 제가 이 시장에서 제가 살아오면서 매매하지 않는 종목 하나가 있는데, 저는 항공주를 매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죠. 제 주관입니다. 제가 이 종목 진단하면서 나의 경험도 저는 이야기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왜 항공주를 매매하지 않느냐. 항공주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항공주라고 하는 것은 한강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여러분들 요 비행기라고 하는 것은요. 비행기는 들어와서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 유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진에어 종목은 내가 안 봐도 압니다. 적자입니다.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이 기업이 제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진에어라는 종목이나 제주항공, 에어부산, TA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저는 주가의 상승 탄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 종목 가지고 수익 내기는 커녕 오히려 손실 볼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회원을 데리고 방송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해드리겠습니까? 진에어라는 종목은 이렇게 보세요. 제가 이 재무제표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재무제표에 너무나 신경 쓰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을 지키라고 항상 이야기해 드립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사람도 살아가는데 자기의 투자 원칙이라고 있죠. 사람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도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자를 기업 3년 연속 적자 보는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기만의 그런 투자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주식 매매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종목은요,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7,650원이면 저는 지금 자리가 지금 손실을 지금 보지 않고 수익을 나고 있기 때문에 전량 다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전략.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요. 싹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 이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종목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종목을 한번 배팅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 종목은 지금 자리 저는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는 지금 수익 내고 계시는 구간이니까 좀 정리를 하자. 금산 전문가님, 또 재무제표라든지 현금 흐름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이렇게 투자 판단해 주셨어요. 이 분위기라든지 이슈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게시판에도 기본이 중요하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진에어 매도 의견입니다.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에서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요. 이분이 손실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계세요. 심성영님. 일찍 손실이 좀 적을 때 게시판에 올려주셨으면 어떨까? 약간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9만 5천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30%. 코롱인더입니다. 코롱인더. 이 종목을 좀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금산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예, 코롱인등은 이거는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죠. 사실은 이게 예, 수소에서 사실은 차지하는 매출은 크지 않는데 이게 분위기가 예, 수소로의 주가가 올랐던 종목이라서 주가 내려온 거예요. 전 주가는 상당히 주가는 지금 자리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종목은 예, 시간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예, 매수한 가격대 9만 원 아니더라도 이거는 손실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이 종목은요, 가지고 예, 비중이 지금 13%, 비중을 몇 프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게 비중이 지금 예, 30%면 비중이 좀 적으면 지금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에 와 있어요. 이 자리가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비중을 예, 30% 정도 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는 권해드릴 수가 없겠고요.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대로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예, 저점을 다진 종목은요. 예, 이게 여러분들 유니드라는 종목 주가 한번 보세요. 유니드라는 종목 주가 보시면 급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이 나오죠. 유니드 같은 종목 보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코롱인더라는 종목도 전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그 코롱인더라는 그러니까 기업을 여러분들 시간 날때그 한번 기업을 한번 해부를 해보세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를 한번 해부를 해보시면 이 종목 주가가 갈수 있는가 없는 지금 자리는 저는 딱 저점을 찍고 돌아서는 구간이에요. 이거는 비중만 좀 적으면은 제가 초과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니까 그대로 가지고 기다렸다가요. 8만 원 정도 오면 예, 다시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매도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오면은 예, 문의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가가 시장이 좋지 못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다음은 시장이 예, 돌아왔으면 빠르게 회복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지만 이 종목은 기다려주는 전략이에요. 기다리면은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실을 내고 있더라도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설레고 위안이 되죠. 이렇게 금산 전문가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코롱인더 이 종목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롱인더, 저는 사실은 차트를 보고, 아, 뭔가 무증을 했나? 뭐, 이렇게 재무적인 이슈가 있나? 싶어서 차트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 지금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지만, 하지만 회사의 가치상으로는 8만 원 정도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시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요. 심성현님, 8만 원쯤 가면 다시 한번 게시판 찾아주세요. 여기에서 금산 전문가님이 또 의견 준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좀잘 이동을 하기를 저도 바라요.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네. 지금 게시판에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비중이 100%이신 분이 있어서 코엘 패션 한번 진단해 볼게요. 느긋한 마음으로 필명 쓰시는 분이고요. 7,660원입니다.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전고점 뚫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왜 질문을 주셨는데요. 코엘 패션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네, 우선 이제 비중이 100%라는 거에 조금 놀라긴 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조금 느긋하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점 도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실적 자체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보일 것이고요.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그뭐 라이선스 계약 통해서 뭐 푸마 같은 뭐 글로벌 브랜드들 이제 언더웨어 제품 만들 언더웨어 만들고 있고요. 뭐 여기서 푸마뿐만 아니라 리복이라든지 아디다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본업이 뭐 견조하다라고 하면은 뭐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패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리오프닝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이제 엔데믹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복 소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복 소비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올 한 해 동안 뭐 실적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트까지 한 번에 보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 지금 보시면 매수가보다는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 7,900원 쪽 위쪽으로 하면 61선, 121선이 막고 있는 모양이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 8,600원까지도 매물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코엘패션 저고점 한 8,800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만약에 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8,000원에서 8,100원 사이가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어서 주가가 한 차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100%라고 하면 이것을 3분의 1씩 좀 잘라가지고요. 121선에서 3분의 1 그리고 전고점 부근인 매물대가 가장 많은 한 8,500원에서 3분의 1 그리고 전고점인 8,800원에서 3분의 1 이렇게 한 세 차례 정도 나눠서 매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 세부적으로 세 단계에 맞춰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확실히 이 진단쇼 시간이 좋은 게 여러분들의 사정에 딱 맞게 종목을 봐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높으니까 분할 매도를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121선, 두 번째는 8,500원, 세 번째로는 8,800원 선까지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어찌됐든 간에 충분히 수익을 내실 것 같아요. 매수가 위에서의 가격 구간대 설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 코엘패션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종목명이 HMM. 시청자님 아마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약간의 좀 시차가 생기거든요. 방송 소리 줄이시고 제 전화 목소리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래서 HMM 매수가하고 비중 알려주세요. 27,000원에 30%요. 네, 27,000원에 30% 좋습니다. 지금 가격이 26,800원 별 차이 없네요. 근래에 사셨어요? 아니요, 한참 됐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올라갔을 때 그때 안 파셨어요? 아, 그럴 때 그냥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져갖고 네. 그래서 못 팔러 있는데 안 물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한 3만 5천 원 하면 팔아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3만 5천 원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열려있는지 저희가 진단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HMM입니다. 이 종목이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또 핫한 종목이었죠. 그 사이에 차트가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이 종목 더 가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고 한켠에서는 뭐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또 발행이 돼 있어서 이게 또 불만이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이효석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HMM 같은 경우에 뭐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냐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면서 운임 상승에 따라서 이익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갔다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 어느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세상 운임이라는 것이 뭐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이제 이런 운임들이 저 가격이 꺾이는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주가에 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이 있다는 것은 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27,000원 매수가 정도 되시더라고요. 27,000원 정도의 매수가면 이미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가격이 충분히 좀 내려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되 차익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가격으로 좀 제가 먼저 잡아드리자면 32,000원 그리고 36,000원 이렇게 두 차례 나누어서 15% 15% 정리하셨으면 하고요. 우선 지금 아시다시피 뭐 상하이에서도 락다운이 지금 상하이도 봉쇄가 시작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우크라이나랑 우리 러시아 이슈들 때문에도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상 운임들이 올라가고 있는 시점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꺾이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정도는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가격 한번 정리하시는 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전환 사채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잘 움직이는 시점에서 그런 이슈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H&M에 대해서 좋은 회사는 맞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투자하시는 데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라인 손절가는 안 잡아도 돼요? 손절가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잡는다라고 하면 한 2만 천 원 정도 될 텐데요. 손절가를 잡기보다는 이 회사 같은 경우 그 수치는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기보다는 만약에 2만 천 원까지 조정을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추가 매수하시는 방안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셔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어지간하면 들고 가시면은 지금 반등이 일정 부분 나올 거라고 의견을 주시는 건데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32,000원에서 한번, 36,000원에서 한번 이렇게 분할 매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HMM 봐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게 편하신가 봐요. 그래서 HMM 진단을 좀 도와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수익이라고 똑같은 수익이라 하더라도 4만 원 갔던 종목을 3만 원대 팔고 싶지 않거든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같은 수익이라고 해도 좀 만족스러운 수익, 그렇지 못한 수익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요 유튜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우주항공 쪽 이쪽 한번 볼까요? 은하수님께서 이 필명에 걸맞게 세트레가이를 골라주셨어요. 우주항공 섹터 좋아하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트레가이 그러나 지금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 6만 7천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5%입니다. 1년이나 들고 계셨대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피비님. 네, 우선 매수가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사실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는다라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트레가이 이제 투자를 하시고 종목을 보시면서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제 위성 시스템 개발해서 수출을 한 회사고요. 그 다음에 최대 주주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래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세트레가이 이것이 이제 하나 그룹 내 우주 산업, 우주 항공 산업에 있어서는 뭐 삼각편대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사업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사업상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과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미 뭐 고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초였죠. 거의 1년 전이네요. 83,900원, 84,000원 정도를 만들었었고 지금 그 가격 대비해도 거의 절반 정도 내려온 상황이고 매수가 대비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진 가격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역배열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5일선, 뭐 21선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60일선, 121선 올라가면서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구간에 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식이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는 구간에 있다라고 조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대라는 것은 성장이 굉장히 귀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주의 가치라는 것이 뭐 당연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치가 훼손돼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성장주의 가치는 언제라도 뭐 제자리에 찾아갈 수 있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세트레가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가지고 가시는 좀 전략을 구사하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목표 자체가
그 원금에서 정리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앞선 정고점 작년 9월에 있었던 6만 6천 원 정도가 고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매수가랑 한 천 원 정도 차이가 날 텐데 6만 6천 원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15%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1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한 정고점인 6만 6천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안 그래도 게시판에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관심이 원래 좀 있으셨나 봐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답을 이렇게 내주셨네요. 은하수님 15%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15%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6만 6천 원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반등을 좀 노려서 5만 6천 원에 나오거나 시간 투자를 한다면은 또 원금 회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보니까 누리호 발사가 딱 두 달 남았더라고요. 오는 6월 15일에 발사될 예정이어서 세트레가이는 지난해도 10월 달에 누리호 발사 직전에 한 달 정도 시세 냈었잖아요.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작년에 누리호 발사 그때 시세를 기대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대감이라는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거의 절반의 성공, 한 90%의 성공,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는 실패로 받아들였지만, 거의 이게 첫 시도 치고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제 그 성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예전보다는 더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 그 이제 누리호 이슈 있었던 가격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했던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께서 가지고 있는 빠른 탈출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만약에 조금 더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누리호 시점에 있었던 고점까지도 한번 기다려 보실 만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모멘텀 플레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 단기에 이벤트 있으니까요. 은하수님 세트레가이로 또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종목군들이 좀 쭉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목이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포트에 담고 계시거나 혹은 담아볼까 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플러스 알파의 효과도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올라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진칼이 있습니다. 골든계좌님 계좌 포트폴리오가 좀 궁금해지는데 골든계좌님의 한진칼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는 58,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58,800원 매수가하고 현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비중이 9%입니다. 목표가가 7만 원이신가 봐요. 7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어제 저는 한진칼 시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 장중에 변동성이 커가지고 이것도 좀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이분 골든계좌님의 목표가 7만 원까지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시죠. 네, 우선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이 종목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두 배로 좀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한진칼이라는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주가의 가치가 조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대 주주가 이제 2대 주주가 이제 호반 건설로 이제 등극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경영권을 놓고 싸우는 이제 것에 대한 이제 주가 가치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가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덜 반영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위드 코로나에 있어서는 굉장히 수혜가 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이제 확정이 되었다는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런 대한항공이라는 주력 계열사 같은 경우에 화물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거두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 3년 차가 지나가면서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지분 경쟁만 지나가더라도 충분히 이제 메리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만 원이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낮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7만 원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6만 원, 6천 원에서 6만 8천 원 사이에 있는 매물을 다 뚫을 경우에만 7만 원이라는 이제 가격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만 낮춘다면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목표가 6만 8천 원으로 잡고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그 지주의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량도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에 의해서 이제 뭐 잠겨 있는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만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가격 변동이 좀 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의 영향이 좀 수급에 대한 영향 부분이 좀 크다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골든 계좌님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통은 이런 경우 전화 상담하면은 제가 시청자님 빙의 돼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중이 낮고 현재가하고 매수가가 비슷하면 늘 더 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목표 주가가 높게 설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더 살까요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우선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신데 지금 60일선하고 120 어저께 60일선 터치하면서 반등이 나왔고 오늘도 60일선 지지받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만약에 지금 매수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다음 지지선이 5만 원 부근입니다. 5만 1천 원 아래에서 이렇게 추가 매수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이라면은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쪽으로 그 방향을 위쪽으로 시선을 보시고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 계좌님 제가 좀 꼼꼼하게 봐드렸어요. 한진칼입니다. 원래 목표 주가는 5만 8천 원 정도. 그러니까 생각하셨던 7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5만 1천 원 가면 사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5만 1천 원까지 줄 가능성보다 위쪽이 좀 더 열려 있으니 꾸준히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 주시는데 골든 계좌님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진단쇼가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종목을 보면 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도와드릴게요. 레미님입니다. 옵트론텍 7,930원에 비중 15%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옵트론텍 현재 주가가 7,320원 약간 손실 보고 계시네요. 마지막 종목 옵트론텍은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선 옵트론텍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 초에 이제 많이 좋은 흐름이었는데 좀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옵트론텍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고요. 올 초에 이제 올해 초반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카메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게 된 것은 결국 이제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카메라, 이제 라이다 같은 게 이제 전장 카메라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서 카메라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약간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덜 받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와 관련한 카메라 모듈, 전장 카메라와 관련한 이제 모듈 같은 경우에 대장주가 사실은 LG 이노텍이기 때문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매력이 좀 덜 부각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좋은 모멘텀이죠. 이런 전장 카메라와 같은 미래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시장에서 꾸준하게 반영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본업, 당장 본업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결국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영역에서 카메라 모듈이 이제 판매가 얼마나 굉장히 되는가인데요.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이제 카메라 판매량 자체는 더 GOS 이슈가 있긴 했지만 더 늘리려고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또 이제 삼성 갤럭시 A 시리즈, 보급형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손떨린 도정 부품 OIS라고 하는데요. 이게 채택되면서 옵트론텍도 OIS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올 한 해 동안 본업에서 실적에서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다리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되는 거고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모멘텀이죠. 바로 이제 자동차 전장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장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가격 전략은 두 가지로 제시해 드릴 건데요. 지금 7,930원이라는 매수 가격이 121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이 된다면 아마 매수가 부근에서 조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탈출을 해서 만약에 자율주행 카메라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LG 이노텍으로 수평 이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수익까지 조금 더 기다리게 계시겠다라고 하면 한 9,500원까지 전고점이 9,500원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고 9,500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옵트론텍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한 6,5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도 뭐 열어놓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쪽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LG 이노텍이 워낙에 대장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트 보니까 거의 뭐 데칼코마니 반으로 딱 잡아놓은 것처럼 전혀 다른 추세를 기록하고 있던데 옵트론텍 게다가 작년에 적자였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보면 휴대폰 여전히 꽤 괜찮게 팔리는 것 같고 차량용 이쪽 카메라 모듈도 앞으로 많이 팔릴 거라고 하는데 아직 실적이 적자인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실적이라는 것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뭐, LG노텍은 애플향이죠. 애플향이고, 뭐, 삼성, 옵트론텍은 삼성전자향인데요. 결국에 스마트폰용이 실적 같은 경우가, 그 중저가 영역에서 경쟁이 심해지면서 생각보다 옵트론텍이 실적이 그렇게 낮지 않았다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이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결국에는 이제 같이 뭐 전장에 대한 전장 부품으로서의 이야기를 했을 때 투자 매력이 상대적으로 이노텍이 더 높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쏠려 있다라고 그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오늘 종목 많이 봐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PB였습니다. 종목을 여러 개 봐드렸는데도 저희가 숙제를 다 못했죠. 이 올라오는 종목을 다 봐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금요일은 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데요. 저녁 9시에 좀 느긋하게 내 종목 진단받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128-3388번, 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저녁 9시에 이재필 전문가하고 김영일 전문가 이 두 분이 함께할 예정이에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두셨다가 또 전화 걸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이야기들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진단쇼 살짝 놀러와 봤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의 분위기도 느끼고 또 여러분들의 이런 고충도 함께하면 좀 더 시장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쇼 약간은 낯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많은 분들 반겨주셔서 너무 따뜻하게 함께했던 것 같네요. 다음 주는 또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김수경 앵커가 컴백을 합니다. 많이들 반겨주시고요. 이 시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